김포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트로트 신인 가수로 활동하는 최한울입니다. 네. 저는 지금 무속인입니다. 과거에 저는 가수와 배우를 준비하며 유명 기획사 연습생 생활을 하다 KBS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네. 영화와 각종 CF 작품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로 가수와 배우의 꿈을 접게 되었고 시리에 찬 날들을 보내다 다시 우여곡절 끝에 꿈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여 당시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본선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인생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님, 이모님, 이모부에 마지막에는 친여동생까지 2년 사이에 두 달에 한 번씩 1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하나뿐인 여동생의 죽음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여러 번에 걸쳐 교통사고의 위험이 닥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가 쭉 빠졌습니다. 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는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된 후에도 저는 노래에 대한 공허함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 방송국의 관찰 카메라 24시 형식의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였고 네. 또 모 방송국 음치찾기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김포 지역의 노래자랑에 나가 1등을 하게 되었고 네. 지금 트로트 신인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무속인이 된 후 저보다 어머님이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이 무속인이 된 것도 싫고 마음이 아프신데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또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너무 좋아하며 응원해 주십니다. 네. 저는 무속인이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편견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트로트 가수로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전 꿈의 무대를 통해 저 최한울 트로트 가수의 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네, 트로트 가수 최한울 씨를 응원합니다. 김용님의 사랑님. 얼쑤! 몇 굽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이슬되어 알아림에 젖구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해줬네 안타까운 내림이여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 할까 목물 같은 이 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벌써
하늘 하늘 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해줬네. 안타까운 내 님이여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먹물 같은 이 내 심정 사랑님은 시려나. 물 엄마는 나 시려나. 네, 최한울 씨의 무대였습니다. 김용님의 사랑님 들으셨습니다.